올해로 20년이 되는 남양주 큰학새 리그. 주말에만 205개의 팀이 혈전을 펼친 명실상부 전국 최고의 리그가 2021년엔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에 의한 시장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시민의 혈세로 지어진 공공체육시설을 시민의 편의보다 수익 창출의 혈안이 돼 운영하려는 남양주시와 남양주도시공사가 야속할 뿐입니다. 아하!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나가리가 됩니다. 인조잔디 구장인 남양주 1, 2구장을 사용하는 남양주 큰학새 리그 토요일요 리그를 모집 중이니 더보기란의 링크를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작년 따뜻한 어느 날에 펼쳐진 남양주 큰학새 리그 2부 1호 더블 메이저 라포르와 최강의 스조와의 경기입니다. 바깥쪽 꽉 찬 볼로 원 스트라이크 파우 투 스트라이크 안쪽 꽉 찬 볼로 삼진을 만들어내는 손현성 선수입니다. 매우 빠른 안종민 선수의 타석입니다. 이야! 바깥쪽 꽉 찬 볼로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결정구는 이야! 높은 변화구를 그대로 쳐맞아 홈런이 되고 맙니다. 역시나 똥 싸는 자세를 취하는 손현성 선수. 미스터 손 얼굴이 많이 일그러져 보이는데요. 이어 바깥쪽 꽉 찬 볼을 가볍게 밀어쳐 우중안을 만드는 영웅고 출신의 선출 윤성욱 선수입니다. 또 한 번 바깥쪽 볼을 밀어쳐 우안을 만드는 리틀 야구 아들을 둔 장순일 선수. 힘을 내요 미스터 손. 3볼 1 스트라이크 3루로 힘껏 뿌려봤지만 베이스 온볼로 주자가 만루가 됩니다. 찐 특급 우익수 황인영 선수의 타석. 내야의 높이 뜬 볼. 아하! 인필드 플라이가 선언됐지만 볼을 놓치며 필드 안으로 떨어져 인플레이인 상황에서 안일한 플레이로 선취점을 주고 맙니다. 1루수를 격려해주는 팀원들입니다. 하지만 투수의 얼굴은 계속 썩어만 갑니다. 이야, 손윤성 선수 그래도 볼은 좋은데요. 하지만 폭투와 함께 장순우 선수의 멋진 슬라이딩으로 1점을 또 주고 맙니다. 정신줄을 놓은 듯한 해맑은 표정의 손현성 선수입니다. 투수 앞당 볼로 힘들었던 이닝을 마무리합니다. 라포르의 선발 투수는 2부 경기가 처음인 듯한 90년생 좌완 박지훈 선수입니다. 외야의 높이 뜬 볼, 특급 우익수 황인영 선수가 원아웃을 만듭니다. 코로나 풀의 타석, 한가운데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이야! 프로나프를 나다우 삼진으로 잡아내다니 박지훈 선수 대단합니다. 하지만 3-4번 중심 타선을 베이스 온볼로 내보내고 얼굴이 굳어지는 투수. 그리고 맞이한 타자는 춘천고 출신의 나풀 조치로 조현수 선수입니다. 이야! 바깥쪽 변화구로 중심을 무너뜨리며 투땅으로 이닝을 마무리하는 박지훈 투수 대단합니다. 염증이 좀 심해서 지난주에 제거 수술을 좀 했습니다. 아~ 그래서 보호대 차고. 아이고. 오늘 홈런 어떻게 치신 것 같아요? 보호대 때문에 친 거야. 그러니까 보호대 때문에. 그냥 투수분이 제가 잘 모르지만 워낙 구력도 있으신 것 같고 소리 좋으셔서 키가 더 컸다. 빼진 않으실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구 타이밍이 갔는데 운 좋게 잘 앞에서 걸려서 선발을 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려고 했는데 보호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보호대가 잡아주는 것 같아요. 네네. 남은 경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보호대부터 사야겠습니다. 평범한 삼땅. 투포수 쓰러집니다. 베이스를 고수하다 볼을 놓치고 3실로 기록이 됩니다. 아하! 주자의 안일한 플레이로 기록이 되며 휘문고 경희대 출신의 전지훈 유격수입니다.
안 혼내세요? 저희는 즐거운 야구. 아. 얘기만 하고. 저게 말은 쉬운데 실천하기가 쉽지는 않죠. 힘찬 빠던을 했지만 우플로 이닝이 교대됩니다. 3볼 1 스트라이크. 베이스 온볼로 선두 타자를 내보냈지만 중풀로 원아웃이 됩니다. 힘차게 배트를 돌리는 프로나풀 오세학 선수의 타석. 히트! 넘어가나요? 아하! 기력 없는 볼이 좌익수 임니리 선수의 글러브에 안전하게 들어가고 맙니다. 히트! 또 한 번 제대로 맞은 것 같은데요? 뻗지 못한 볼이 좌풀로 3아웃이 됩니다. 라포르 팀의 외야 3인방이 너무나도 든든해 보이네요. 어디서 이런 에이스가 온 거야? 아, 이 2인이 어떻게 무실점을? 네. 수비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 겸손. 네, 되게 강타자들이 많은데 네. 빨리 연습하나요? 네, 좀 집중해서 연습하고 있어요. 딱. 네, 지금 저기 선출도 못 뛰고 그러는 거 보니까 제가 얼핏 봤는데 견제 능력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포인트가 뭔가요? 자투니까 그 자완의 이점을 살려가지고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견제하고 있습니다. 아, 네. 핵심은 안 가르쳐주네요. SJ 투수가 유선우 선수로 바뀌었습니다. 유선우 코치의 개인 레슨은 정훈 선수촌 다음 카페로 부탁드립니다. 라인 선상의 깊은 3땅 빠른 송구를 하는데 아하! 이번에도 볼을 놓치며 3내 안으로 기록이 됩니다. 일루수의 순환 시대인가요? 윤성욱 선수를 상대하는 유선우 투수. 스윙 투 스트라이크. 아하! 패대기 샷으로 볼을 놓친 틈을 타 2루로 도루하는 날쌘돌이 안종민 선수입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 안쪽 브레이킹 볼로 삼진을 잡는 유선우 투수입니다. 히트! 변화구를 가볍게 잡아당겨 좌안을 만드는 리틀 야구하는 아들을 둔 장순일 선수입니다. 꽉 찬 아웃으로 원 스트라이크. 스윙 투 스트라이크. 꽉 찬 아웃으로 삼진을 잡아내며 언제나 덤덤한 표정을 하는 유선우 투수입니다. 3땅. 이번엔 안전하게 처리하며 3아웃. 이번에요? 네. 이제 한 바퀴 돌아가지고 맞을 것 같은데. 네. 1번 타자부터 다시 맞는 박지훈 투수. 이번 이닝도 막을 수 있을런지. 히트! 제대로 밀었습니다. 이야, 담장 앞에서 몸을 날려 볼을 잡는 황인영 우익수입니다. 무시무시한 프로나풀 김현수 선수의 타석. 힙바이피치로 주자를 내보내고 맞이한 타자는 황금사자기 타격왕 출신 전지훈 선출. 이야, 따블인가요? 전지훈 선수의 빠른 발에 선행주자만 아웃이 됩니다. 이야, 걸렸습니다. 역시나 선출의 빠른 발을 잡기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터프하게 침을 한번 뱉어보는 박지훈 투수. 히트! 매우 높이 뜬 볼! 계속 휘는데요? 쉽지 않은 볼을 몸으로 잡아내는 황인영 우익수입니다. 수비가 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아, 아닙니다. 원래 잘 잡았지만. 아니, 어렵게 되게 어렵게 잡네요, 계속 지금. 그렇긴 한 것 같아요. 어렵게 멋있게 잡는 거 아니에요? 쉽게 잡아야 되는데. 냄새나지? 강아지 냄새나지 나도? 강아지 있어요. 어디 보면 사람 같아요. 촬영이니까. 너 이제 유튜브 스타 되는 거야, 이제. 그렇지. 종이 뭐예요? 스탠다드. 스탠다드. 그럼 네가 좋아요 구독 눌러야 돼. 난 좋아요 구독 하고 있어요. 저는 좋아요 구독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이야, 바깥쪽 코스 정말 좋은데요? 아, 나이스 본다.
바깥쪽 브레이킹볼로 삼진을 잡는 유선우 투수입니다. 이야, 바깥쪽 패스트볼. 파울, 투 스트라이크. 이번에도 바깥쪽 브레이킹볼로 삼진을 잡는 유선우 투수. 이런 상황에 좌안을 만들어내는 박지훈 선수. 오늘 투타 맹활약인데요. 히트! 이야! 몸을 날려 아웃시키는 프로나풀 김현수 선수입니다. 다음 편 예고! 3대0으로 뒤진 최강의 SJ, 과연 역전을 할 수 있을런지. 프로나풀이 뭔지 보여주는 SJ 불방망이와 유선우 투수의 호투, 그리고 언더선출의 멋진 볼을 볼 수 있는 무한부 경기도 기대해주세요. 영상이 좋았다면 부끄러워하거나 쑥스러워하지 말고 사야미 야구발전을 위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아, 레슨 시청도요.